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제가 매주 일본 힙합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본 힙합 씬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전과는 다른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일본 힙합이 요즘처럼 좋은 폼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는 이 아티스트의 움직임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팬이라고 말했고, 한국에서 그의 공연도 제가 보고 왔죠? JP the AB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JP the AB는 이제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는 몇 달 만에 찍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협업입니다. JP the AB와 Zig이라는 프로듀서와 협업 이고요. IYA라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처링이 한국 래퍼 CK입니다. 야, JP the AB와 CK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 아주 오래전에 Just a Little Bit 리액션 비디오도 찍었었고 라이브도 봤죠, 심지어 한국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협업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대만에서 가장 핫한 래퍼인 Rick the Real의 I Go Asia 리믹스에도 피처링의 JP the Baby와 CK가 있었죠.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내용을 상세히 보면 CK와 JP the Baby가 일본에서 투어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이런 협업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JP the Baby의 뮤직비디오는 언제나 트렌디하고 패션 감각도 워낙 좋으니까 제가 항상 이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또 스웩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JP the Baby and Zig IYA featuring CK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젤지 클럽. 아, 저거 저 장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옷을 보고 있는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이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옷이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국내 스트릿 브랜드 중에 떡클럽이라고 있어요. 에이셉 락키도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입고 나와가지고 막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떡클럽의 옷을 JP the AB도 입고 있더라고요. 오! 되게 가사는 보니까 너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약간 달라졌다는 내용을 되게 신선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에이. 원래는 JP the Baby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파한 벌스를 뱉는 래퍼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프레쉬하고 말랑한 트랙을 갖고 왔어요. 생각해보면 JP the Baby와 CK 모두 되게 트렌디한 음악들을 만드는 래퍼들이라서 바이브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음악적인 접점 같은 게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둘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낯설지가 않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옆에는 하온이라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래퍼죠. 이렇게 쓰리샷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다. 사실 뭐 CK의 음악도 그렇고 JP the AB의 음악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실 다른 래퍼들에 비하면 음악이 제일 트렌디합니다. 트렌디의 최전선에 있어 두 사람 다.
곡 되게 프레쉬한데도 상큼하면서도 힙한 감성도 다 놓치지도 않고 뮤비도 역시 뭐 너무 힙하죠. 아, 겐조 옷 입고 있구나. 저스트 릴빗 때의 두 사람과 지금의 이 두 사람은 뭔가 굉장히 성숙되어졌고 좀 더 트렌디한 래퍼로 발전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멋있습니다. 항상 이게 JP the Wavy 뮤직비디오의 보는 맛이에요. 패션 스타일 때문에 뭐 입고 있을까? 그리고 음악은 얼마나 트렌디할까?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런 것들이 JP the Wavy의 뮤직비디오를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주안점,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좀 프레쉬한 비디오를 본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보기 좋은 일들이 많죠. 특히 한국과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 간의 교류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이런 투샷을 보는 게 처음 봤을 때는 아 이제 드디어 좀 물꼬를 트는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했다가 요즘은 아 되게 이제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협업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 저희 힙합을 사랑하시는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에서는 특히 또 제가 한국인인데 또 이렇게 한국 아티스트가 해외 아티스트와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알려주고 되게 자랑처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기분이 좋아. 게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JP the Wavy가 국내 패션 브랜드의 옷을 또 입고 나와가지고 더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JP the Wavy는 그러니까 힙합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참 잘 입어요. 일본 래퍼들 중에 패션 스타일은 JP the Wavy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